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총을 좀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댓글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그 요 근래 청소를 많이 안 한 모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도 하고 또 이 그 가스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너무 수시로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또 이렇게 청소 같은 것들 안 해주면은 뭐 고무가 삭는다든지 내부 마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가스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점검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 핸드건 중에 일부 제품들을 청소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 중에 몇 자루를 가지고 나왔고요. 준비물은 요런 그 건오일, 건오일류, 이렇게 오일류. 꼭 이 제품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건오일류. 저는 뭐 싸고 양 많은 이거를 뭐 선호하진 않아요. 이게 점도가 조금 높은데 뭐 싸고 양이 많아서 일단 건오일 하나, 그리고 핸드건용 이런 꽂을 데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런 이런 면봉 들어있는 게 있죠. 면봉. 이런 면봉도 괜찮습니다. 이 면봉은 그 부산의 이하비 팩토리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면봉.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더 페이스 샵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토니몰 이런 샵에 가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성인용 성면봉. 또 이렇게 팝니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저는 물티슈하고 휴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합니다. 일단은, 핸드건 정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어질러 나가지고 일단 한쪽에 좀 옮겨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건을 청소하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달라요. 꼭 저같이 저랑 이렇게 똑같이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외형에서 이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물티슈로 외형을 닦아주는 편입니다. 이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물티슈가 이게 물이 묻어 있죠.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틸 핸드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아마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게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이런 휴지를 뜯어서 이렇게 주위에 묻어 있는 이런 것들 먼지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게 그냥 대충 닦으십시오. 끝에 이제 막 흙먼지가 묻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소를 할 거고, 일단은 뭐 정비를 하기 전에 먼저 글록에 예를 들자면은 뭐 모든 핸드건은 다 비슷합니다. 일단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해는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해는 뭐 이 정도 분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실이 많아. 너무 많이 가져놨나? 글록용 탄창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글록 탄창이 아마 3개? 예, 3개인데 세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먼지 요 사이사이에 아마 때가 많을 거예요. 요런 것들 이렇게 먼지를 좀 닦아 주십시오.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시커멓게 때가 묻어 나오죠. 예, 요런 것들 한번 싹 이렇게 닦아 주고, 마찬가지로 요 아웃바렐하고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닦아줍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물티슈도 많이 써요. 스틸 제품이 아니라서 이거는 물티슈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먼지들이 많이 끼을 겁니다. 먼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리턴 스프링, 이게 아마 기름이 엄청 많이 띄어요. 이렇게 스프링 사이사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정비를 쫙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티슈로 한번 싹 닦고, 특히 이런 것들은 요 안쪽에 슬라이드 안쪽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이렇게 하면 시커멓게 묻어 나오죠. 네, 다 닦아줘야 돼요. 이거 어차피 쌓이다 보면은 전부 다 기름때가 앉기 때문에. 요 뒤에 이 부분도 특히 우리가 기름칠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요 노즐 쪽에 이런 데 기름 많이 낍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즐을 당기면은 이렇게 기름이 많이 차요.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한번 닦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물티슈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스틸 같은 경우는 스틸 슬라이드 쓰시는 분들은 물티슈로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휴지 같은 경우보다는 물티슈보다는 휴지인데 휴지보다는 저는 얇은 천 같은 거 있죠. 천 같은 거 뭐 빨기 귀찮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아예 청소용으로 물티슈를 사서 이 물티슈를 이거를 뜯어버리세요. 안에 물이 다 날아가게끔 뜯어가지고 이래 이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달 정도 보관하면 안에 물이 다 말라버려요.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쓰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얼추 요 사이 요 슬라이드 이 사이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사이에 기름때가 엄청 많이 앉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청소할 때 이렇게 청소 한번 하고 나면은 또 한 달 넘게 청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요 내부 청소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물티슈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말려놔야 되겠죠. 말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 다른 총을 한번 요거는 섀도우 2입니다. 욕도 요 근래 제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청소도 한번 해야 되고 섀도우 2도 이런 식으로 묶고 실제로 섀도우 2 뜯어보니까 얘는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런 먼지들 네, 기본적으로 네, 먼지들 이렇게 대략 이런 식으로 하고 섀도우 2도 이거 노즐을 조금 앞으로 빼서 요 뒷부분에 이런 게 때도 한번 닦아주고 앞부분 하고 사이사이 손 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좀 기양 할 때 좀 깨끗하게 청소해두면 좋죠.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고.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프링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프링 마지막으로 스프링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자, 대충 기본적으로 더러운 부분들은 다 닦았습니다. 자, 닦고 나면은 일단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둡니다. 두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꽂을 때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면봉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면봉을 이용을 해서 자, 이너바렐의 먼지 이런 것들 이너바렐의 먼지 면봉에 먼지가 묻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너바렐의 먼지를 닦아줍니다. 근데 이 면봉이 좀 굵은 면봉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굵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꽂을 때를 다시 사용을 하겠습니다. 면봉 이 이너바렐 청소용 면봉은 라일락사에서 나오긴 한데 그 홈페이지에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몰에도 팔고 있어요.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데 이너바렐 안쪽에 이렇게 닦다가 기스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민감하신 분들은 이아비 팩토리라는 온라인 샵에 들어가시면은 그 이너바렐 청소용 면봉 이런 면봉 아닙니다. 잘 좋은 면봉 있습니다. 그거 팔아요. 딱 구멍에 딱 맞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을 때 꽂고 이렇게 넣고 빡빡, 좀 살짝 빡빡한 정도. 네, 요렇게 돌려가면서, 요렇게. 벌써, 요, 보십시오.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요렇게. 좋네요. 요런 식으로. 싹 하면은 끝이 여기 살짝 보일 정도. 이렇게 완전 통과시키지는 마세요. 너무. 통과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요 끝에서 이렇게. 호복고무에 붙어 있는 좀 먼지들도 같이 닦아주기 때문에 됐습니다. 보통 이런 거 청소를 주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냥 내가 사용 빈도가 많다라고 하면은 자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통과해 버리네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자고 바로 전날 저녁에 바로 또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저같이 쓰다가 좀 한
한 2, 3주 쓰고 아니면 조금 뭐 한 달 이상 쓰더라도 조금 많이 사용했다 싶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지금 섀도우 1은 닦았는데 크게 먼지는 없죠. 섀도우 1은 먼지는 없어요. 없고 이렇게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립을 할 때 이제 기름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마다 이 기름칠하는 게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기름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하부 기준으로는 저 이 뒷부분 하우징에 기름을 조금 칠해 줍니다. 그리고 요 굴곡 요 사이사이에 기름칠을 해 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지를 한 장 깔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기름칠, 그리고 요런 쪽, 요 정도만 딱 해주면 됩니다.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부 슬라이드는 지금 이 안쪽으로 기름을 칠하면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칠하는 편인데 요 노즐 있죠? 요 노즐을 살짝 당기면 요 뒤쪽에 고무하고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요 뒤에 요 고무하고 보이죠? 이 안쪽에 이 뒤쪽 요 뒤쪽에 좀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 고무들이 이 요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요 안쪽에 기름칠을 해주고 또 요쪽 양쪽 이쪽 옆으로 이렇게 살짝 요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쪽에 기름칠을 한 이유가 이쪽에다가 해도 됩니다. 근데 이쪽에 하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기름칠을 하고요. 그리고 이너바렐 체결 됐고 요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새어 나옵니다.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는 다시 이렇게 좀 닦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청소가 한 점 끝났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고 섀도우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제 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모델에 따라서 다 비슷합니다. 일단 작동하는 이거 부위, 이 쇠가 움직이는 이런 부위들을 중점적으로 기름을 쳐주시면 돼요. 섀도우 2 같은 경우는 요 하부에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요 홈에 이렇게 기름칠을 해줄 거고요. 해줄 거고 또 아까 똑같이 요 노즐을 좀 앞으로 당겨서 요쪽에 요 부딪히는 부분들 요 안쪽으로는 가능하면 기름이 안 들어가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노즐을 통해서 앞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집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채운 후에 이제 슬라이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총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 돼요. 보통 이제 가스건 같은 경우는 뭐 그게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요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요 안에 요런 식으로 이 안으로 이렇게 싸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 싶으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분해. 예,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준비하는 것도 막 별로 어렵진 않아요. 건오일이랑 요런 휴지, 물티슈 아니면 이런 꽂을 때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는 탄창은 더 간단합니다. 탄창은 저는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외부 이런 데 닦고요. 탄창은 솔직히 뭐 이거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요 위에 있는 이런 밸브 쪽 고무가 삭아서 탄창을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저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탄창들을 이렇게 뒤쪽으로 쫙 놔주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탄창을 이렇게 놓으면은 요 뒤에 밸브 보이죠? 밸브. 여기 밸브. 밸브들을 밸브에 이렇게 이건 자주 안 합니다. 가끔씩 밸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밸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름이 묻을 거예요. 묻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용해도 좋은데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제가 이 오일을 많이 써요. 왜냐면 점도가 높아서 이 오일을 많이 쓰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 휴지에 이거를 좀 짜요. 이렇게 하면 좀 촉촉할 정도로 이렇게
짜요. 그럼 이게 촉촉하게 묻거든요.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묻힙니다. 이 묻히는 이유가 저는 제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 묻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묻히는 거랑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뿌렸을 때 여기 다이는 그 기름의 양이 틀려요. 분명히 이렇게 됐을 때 노즐을 통해서 비비탄으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비탄이나 호법챔브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건오일이 새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좋다 말다 이런 말들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고무 부분에 이렇게 묻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여기 휴지에 이렇게 좀 넉넉히 발라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구리스를 바르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안에 덩어리가 굳어서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탄창도 이렇게 정비를 하면은 끝이에요. 예, 벌써 요 간단한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두 자루의 총이 이렇게 다 정비가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용량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셔도 되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을 때는 뭐 갔다 왔다 바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꼬질 대놓고 청소를 하지만 사용량이 많이 없다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청소할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저는 한 달 만에 이렇게 꺼내서 지금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재미난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혼자 조용히 찍고 가려고 하다가 질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